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밤 9시부터는 전국의 모든 식당이 식사 손님을 받지 못하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정작 더 강한 규제를 받을 것 같은 유흥시설들은 한밤중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식당가. 밤 9시가 다가오자 식당들이 사실상 하루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이 밤 9시 이후엔 식사 손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달과 포장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은 아예 문을 닫으면서 식당가는 이내 암흑으로 변합니다. 고깃집은 배달 자체가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구워주는 거하고 구워서 가지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 맛이요. 같은 시간 인근의 유흥 주점 골목은 다릅니다. 주점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을 받습니다. 들어가 보니 홀에 음악 소리가 요란하고 10여 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춤까지 춥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걸린 게 몇 번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밥집 손님은 못 받는데 술집 손님은 받는 역설은 정부 지침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가 엇박자를 내섭니다. 정부의 특별 대책에 유흥시설이 빠져 있는 데다 강원도에선 속초와 양양, 고성 등 6개 시군이 거리두기 1.5단계라 유흥시설에 집합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뭐 양주 먹으면서 먹으면 괜찮고 소주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느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식당들의 불만에도 강원도는 거리두기 격상에 난색을 표합니다. 뭐 일부 시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2단계 상향을 하지 못하고 시군 재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국 6개 시군 가운데 속초시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해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